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변화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색다른 요리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산균을 집에서 어떻게 잘 만들고 또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보고 보세요. 혹시 이게 어떤 오늘의 요리 재료는 유산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구르트. 우유를 발효해 만든 요구르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250. 선생님의 시연이 이어지는데요. 실온 상태의 우유에 시중에 파는 발효 요구르트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댁에서 쓰실 수 있는 이제 젖산 발효를 해야 하는데요. 젖산균은 현기성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비닐로 꼼꼼히 밀봉해주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미지근하게 데워질 정도로 3분간 돌려줍니다. 유산균이 좋아하는 따뜻한 환경이죠. 이때 주의점은 유산균은 움직이는 것에 예민하므로 6시간을 전자레인지에서 숙성한 뒤 꺼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이 잘 배양된 요구르트는 묽고 덩어리가 분리되는 현상 없이 쫀쫀한 유형으로 고루 섞여 있죠. 자,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재료 너무 간단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트랑 되게 다 다진 마늘 있으시죠?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근데 후추는 사실 백후추 뭐 후추 상관이 없는데 완성이 됐을 때 이게 들어가면 점처럼 점점점점이 보이겠죠? 맛은 비슷해요. 한번 같이. 이제 제 기준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 이번엔 홈 요구르트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구르트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소금, 후추를 넣어 섞어주면 간단하게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이제 함께 따라해볼 차례.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우유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어 샐러드나 시리얼, 견과류, 과일 등과 함께 즐겨 먹기에 좋은데요. 영양가가 풍부하여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더운 여름철 떨어진 입맛과 면역력을 함께 살릴 수 있죠. 유산균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산균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비타민과 함께 유산균을 매일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